회사에서 몰래 해본 뭐 있습니까? 계단. 네, 요번에 계단에서 뭐를 해? 계단에서? 거기 CCTV 있어. 궁금하시면 멤버십에 가입. 멤버십이요? 계단에서. 야, 이 친구 위험한 친구네요.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이번 주 슈카월드 라이브. 짝 없는 중국 노총각 4천만 명? 외롭구나. 니니야, 진작 얘기하지. 성희 몰랐다. 내 미쳐 몰랐어. 네가 그런 줄. 아까부터 자꾸 올리라는 둥. 뭐. 이거 그러면 진짜 한번 벗어 보실래요? 벗어? 네. 예? 누가 벗어 주세요. 그때 주제가 노총각 4천만 명이야? 아니. 내가 이 주제 하지 말자 그랬잖아. 야, 나 어째 네가 요 며칠부터 술을 많이 마시더라. 우리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네. 또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많아요. 야, 우리 직원 중에 도대체 이걸 다 보내야 되는데 내 걱정이 많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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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얘들이 뭐 짝은 있는지. 또 슈카월드 영상 중에 연애 예능 나 있었죠. 한번 다루셨잖아요. 네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니니한테 예.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니니가 집에 가서 퇴근하고 한잔하면서 나는 솔로 볼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럼 이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사람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다 네. 결혼해야 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애 예능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보는 거죠. 오~ 자기가 하면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감정이입하면서 보는 거지. 그쵸? 제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 우리 데프콘 형 소개시켜줘요? 네? 아, 우리 데프콘 형님 항상 이렇게 외롭다고 하시던데. 아, 네, 뭐 외로운 제가... 분이세요. 네, 그래서 좀 연차를 좀 어느 정도 허가를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좀 하고. 뭘 준비해요? 나는 솔로. 나가겠다고? 아니, 갑자기. 아, 데프콘 형하고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싶다, 거기서? 아니, 뭐 나가보면 어떨까. 아, 네. 직업 소개하는 날 있잖아요. 네, 슈카 친구들의 근무하는? 크레딧점 얘기하고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약간 가성비 연애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연애하기는 귀찮고 뭔가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내가 보면서 몰입을 하잖아요. 그럼 네네. 내가 일본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나면 난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훈련합니까? 내 입을 해보는 거죠.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 우리 게임방송 그래서 보죠? 대리만족. 아, 그러네. 게임할 시간 많으면 게임방송 안 봐요. 그렇네. 내가 하지. 근데 게임할 시간 잘 없고 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켜놓고 보잖아요. 그 저번에 뭐지 보시던 게 저번에 보던 거? 하스스톤인가 뭐지? 네. 저번에 보던 거는 그 우주의 원리 아. 뭐 라이프 니츠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거 주로 네. 봤었어요. 여러분들 슈퍼님이 유튜브 뭐 보신지 궁금하시죠? 미분 적분하기 뭐 이런 거 주로 보고 있죠. 네. 네. 제가 그거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같이 깔까? 아니 이 회사는 폭로 아 뭐 디스패치냐고. 아 그러니까. 자, 내가 싱글이라면 결정사 대 어플 대 소개팅 대 헌팅. 사장님하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긴 해요. 제가 싱글이라면? 네, 왜냐면은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아니 내가 싱글이라면 바로 헌팅이지. 헌팅. 어. 헌팅이요? 어디서요? 자신감으로 하는 거죠. 어디서 헌팅을 하시나요? 아무데서 되죠. KBS에서 할까? 예? 아니, 아 왜? 평소에 뭐 대학교 때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도 이렇게 대시가 들어오는 그럼요. 스타일이셨어요? 아, 참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PC방에만 계셨다면서요. 접속만 하면 귓말이 자꾸 와서. 아니 근데 네. 귓말? 귓속말이라 그러죠? 옛사람. 아니 근데 와우에서 귓속말이 그 사진을 봤는데요. 저희가 27살 사진. 이거 잘 안 나온 사진이야. 잘 나온 거 많아요. 아, 그 지붕머리? 지붕머리 사진. 그거는 거기서 긴말이 계속 들어왔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네. 그 최첨단 그 패션에 제일 앞서 있는 그런 머리. 그런 머리가 옛날 연예인들 사진도 이런 있어요. 빠쇼 빠쇼. 우리 엔토기 같은 경우는 저는 내가 싱글이라면 저 소개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제가 또 엔토기 비사를 또 많이 아는데 뭐가 있죠? 아니 나 예. 비사 이렇게 없는데 비사 많이 아는데 아니 저는 소개팅을 입이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내 이 얘기 나오니까 양쪽에서 아니, 진짜 소개팅은 안 해봤어요. 이걸 참아야 되나. 소개팅은 안 해봤죠. 잊으시오. 알겠습니다. 아우 간지러워. 아우.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슈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니니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촬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초면인 상태인데 이제 둘만 남겨진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혹시 뭐
게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교감을 하네. 아니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남녀 둘을 남겨두면 안 돼. 아니 아니 왜냐면 이제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이 아니요 저는 게임 잘 안 해요 이래서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그대로 단절이 됐어요. 교감을 시도했으나 거절한 거죠. 실패. 네 바로 거절했어요. 감독님도 눈이 있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취향이라는 게 그런 분이에요. 야 근데 진짜 위험하구나. 그 찍다가 잠깐 쉰다고 휴게실로 잠깐 넘어간 그 사이에 게임 좋아하세요. 남녀 둘을 할 때 냉기면 안 돼. 냉기면 안 돼. 찰나의 순간에 내 전쟁터에서도 옛날 비디오 때 아이를 낳다 그러잖아요. 전쟁통에서. 간단히 감시하세요. 자기 얘기 아니니까. 아 사장님. 아 그러면 유일하게 결혼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혼의 어떤 장점. 야 미혼들아. 결혼 이렇게 좋다. 결혼 좀 해라 제발. 그렇죠. 다음 선배로서. 질문 해주세요. 선배님으로서 그렇죠. 입을 잘못 놀릴 수 없다. 다음 질문. 아니 다음 왜냐하면 질문 출산율이나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아, 저는 결혼의 비율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도가 바뀔 거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희박해질 수 있다. 서구처럼. 서구는 뭐 애 낳고 살다가 막 둘 낳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마 충분히 뭐 그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그러게요. 연애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가 많이 바뀌겠죠. 그쵸. 연애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럼요. 너 보니까 안 웃겨. 자꾸 제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 왜? 사지 멀쩡해. 아니 사람들은 제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슈카님의 얘기가 궁금한 아닙니다. 거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는 최대한 접어두고 편집 나한테 넘겨요. 제가 준비했어요. 유튜브 댓글에 박상호님께서 니니 재활 사연도 궁금하다 이러면서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 예전 직장 그 선배 이게 후배 이제 동료 댓글이 넘어갔기 그 때문에 우리가 말이 끊어. 이 주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장 등과 네, 결혼 늘어나는 결혼 많은 연애에는 만남을 통해서 설렘을 정말 느끼고 많은 싶지만, 에피소드를 네, 들었어요. 연애는 힘들다. 저기요. 네. 진짜 얘기해버린다. 제가 인터뷰를 한 5명 정도 했습니다. 아니 길게. 근데 진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신 거예요? 진짜 했죠. 진짜요? 진짜요? 네. 뭐지? 근데 아니 근데 뭐 술 얘기를 정확히 뭘 들으신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 눈빛으로 막 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여의도 파출소 썰을 들으신 건지. 어? 파출소요? 뭐 파출소도 갔니? 청소 썰을 들으신 건지. 청소도 했어 거기서? 화장실에 갇힌 썰. 화장실에서 뭐 했어? 화장실에 갇혔다고요? 아니 다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썰을 정확히 들으신 건지. 남녀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남녀 에피소드. 제가 술 먹고 하는 얘기들을 혹시. 아 뭐지? 야 누가 눈동자 흔들리는 거 봐. 눈동자 흔들리는 거. 형님 술 마시면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얘가 갑자기. 뭐지?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협박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촬영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네, 얘기하도록 나갈 하겠습니다. 얘기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여기까지. 아 그러면 저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또 Z세대들의 고백을 카톡. 그렇죠. 카톡 맞나요? 맞아요. 팸에 DM 그런 걸로 많이 한대요. 왜 아예 뭐 밴드라 그러지? 야 카톡. 야, 왜 뭐 싸이월드 그 메시지 남기지? 그러니까 이게 카톡은 일반 내 친구들과 너무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러 개 또 생성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걸로 가벼운 만남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시라면 뭐라고 카톡 고백을 하실 것 같으세요? Z세대라면. Z세대라면? 네. 뭐 DM이나 이제 이런 걸로 고백을 한다. 해야 돼. 텍스트 고백을 해야 돼. 텍스트 고백을? 네. 뭘 텍스트 고백해요? 그냥 전화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는 게 옛날 사람이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DM으로 한다고요. 쫄보지요. 그러니까 멘트를 뭐라고 하실 것 같은지. 내일 보자. 그러면 약속을 잡아야지. 아니 자꾸 오프라인으로 끊었는데 우리 Z세대들은 야 오프라인으로 끊어야 뭐라도 될까 말까 해. 아니고 이걸로는 거기 노고가 나오면 바로 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 질척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좀 해놔야지 안전장치를 노에서 그래 너 싫어 보내 아깝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질척거릴 수 있는 단계를 준비해야죠. 아 일단 만나서 해결을 한다. 네,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 영화라도 보자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바쁘다거나 약속 있다거나 우리 언제 점심 한번 먹을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번 주 바빠요 내일 점심 먹었어요 심지어 이번 달 바빠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쵸, 네. 이제 각을 잡아야죠 마음속에 아 그런다고 쉽게 접히나요? 그렇게 그 마음이 저요?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우 내가 왜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대별 연애 상대를 만날 때 고려하는 요소 탑5를 뽑아봤습니다. 네. Z세대는 성격이 70%. 그쵸? 근데 다 전 세대가 다 1등이 성격이었다. 네, 70%. 그리고 이제 2위가 10대는 외모와 체형, 그 다음이 20대는 가치관, 30대도 가치관, 40대도 가치관. 오. 그러니까 약간 어른이 되면 좀 이제 가치관 같은 게 좀 더 중요해진다. 10대는 외모를 많이 본다. 네. 경제력. 이거 잘못 나온. 경제력 건강 나온 거죠. 네. 왜요? 40대도 외모가 1, 2등. 어디서 이것들이 장난을 쳐? 아, 장난질이다. 성격보다 외모다. 아, 그것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미니멈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미니멈 라인을 넘는 것 중에서 이제 성격이 더 중요한지 뭐 외모가 더 중요한지 남자들은 보통 그러죠. 예. 그리고 신기했던 게 20대한테만 있던 게 있었는데 5위에 유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아, 중요해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10대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예? 유머 코드. 아, 예? 뭐 유머 코드 장난 아니죠? 입만 예? 열면은 뭐 그렇죠. 리액션이 동이 나가지고. 빵빵 웃잖아 저거. 막 한마디 하면 빵빵 웃잖아요. 아니, 니니한테 웃은 건데 죄송하지. 빵빵 웃어요. 어쨌건 만들 수 있는. 예. 근데 유머 코드가 좀 중요해요. 아, 왜냐면 진짜 잘생기고 진짜 능력 좋고 막 그래도 그 만나면 뭐 할 말 없어. 네. 뭐 안 웃겨. 네. 그러면은 그쵸. 만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니니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진짜 잘생긴 최우식. 니니의 이상형인 최우식인데 너무... 근데 최우식은 웃긴데? 아, 저 죄송한데. 최우식님의 외모인데 너무 노잼이야. 너무 노잼이야. 그리고 한쪽은 일반 남성분인데 너무 꿀잼이야. 유머 코드가 완전 니니의 취향 저격. 나는 이제 유머 코드. 어쩔 수 없어. 오, 최우식보다도? 네, 그 맞아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만나서 할 얘기를 말은 이렇게 만나야 하지만 되고. 최우식 씨 나오면은 최우식 씨일 거예요. 아까도 네. 최우식 재밌는데요. 최우식 재밌으니까. 바로 쉴드를. 네. 그리고 세대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썸 기간도 조사를 했대요. 오. Z세대가 2주 이상에서 1개월 미만, 20대가 2주 이상에서 1개월 미만 동일하죠. 30대도 네. 동일합니다. 근데 X세대만 40대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으로 썸을 두 달 이상은 타야 된다. 길게. 저 X세대도 젊었을 때는 짧죠. 젊었을 때는 짧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 한 번 잘못 만났다가 타격을 크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지금 20대, 30대, 10대도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길어져요. 이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심리적 타격도 많이 받고 뭐 그거 외에 시간적 타격, 맞아요. 직장 같은 거에서 느끼는 타격들 많기 때문에 점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조심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예능 중에 사내 연애라는 예능이 나왔어요. 아, 그거 봤어요, 진짜. 예고. 넌 뭐 다 보냐? 아니, 연애 그걸 본 게 아니고 다 보지. 그 버스에 지나가는 광고를 저도 봤어요. 그거 봤어요. 버스 플레이에서. 잠깐만, 그 사내 연애가 회사 내 연애입니까? 아니면 사내? 회사 내. 아, 제 사내 연애가 아닌 거죠? 네. 아, 요즘에 뭐 남의 연애도 있어갖고. 맞아. 남의 연애. 그렇죠. 사내 연애. 그 사내 연애를 하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재밌긴 해요. 너 그것도 해봤니? 그래서 걔네들이 그 얘기를 하는구나. 아, 그 회사 말고. 얘기해주세요. 회사 다니는 게 아주 재밌죠. 털일이 넘칩니다. 지난 일이니까. 네. 회사 내에서 몰래 해본 뭐 있습니까? 계단. 네, 요번에 계단에서 뭐를 해, 계단에서? 거기 CCTV 있어. 궁금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멤버십이요? 계단에서. 야, 이 친구 위험한 친구네요. 네, 즐거웠다. 네, 아무튼 사내연애. 계단 함부로 안 나갔어요. 죄송한데 저희 이거 10대도 듣거든요. 계단에서 뭐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담소를 나누었다. 커피타임을 가졌다. 예. 네. 사장님이 생각해보실 때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사내연애 해도 되냐? 요거를 고민하는 젊은 층이 되게 많대요. 맞아요. 해도 되냐? 네. 해도 되냐고 생각하기 전에 할 수 있냐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그게 맞긴 하네. 그치. 예. 뭐 네가 해도 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요? 궁금하다. 헤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이 보통 나가더라고요. 그쵸.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굴하지 않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좋은데 이 페널티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해야겠어. 맞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맞아. 네, 뭐 어때요? 왜지 와이 전 여친하고 같이 해서 다닐 수도 있지. 어 너무 뭐. 불편하겠다 근데. 그니까요. 뭐 너무 불편해. 헤어져도 바깥이 먹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인데? 전 여친을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아유. 야, 그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봐요. 아메리카 드림이다. 아메리카 드림이요. 자기 전 주림 주림 전 부인의 새 남편하고 같이 휴가 가잖아. 야.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장인들이 사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말 시간 쪼개서 소개팅 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맨날 뭐 보는 얼굴이야. 근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재밌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다 알아. 아, 왜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뭐 비밀스럽게 뭘 한다고 그러면 아, 나 그냥 적당히 그냥 알아서 만나지. 별로 신경 안 써요. 만나나 보다. 관심 없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티 안 내려고 티를 내는 게 너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굳이 오버하면서. 아니 저 그 사실 복사기도 다 안다는 네, 그 사내 연애 복사기도 네, 아, 맞아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제가 팁하나 드리자면 오. 그 계단에 함부로 가지 마시고 네. 두들겨 보고 열고 그렇죠? 계단? 계단? 몇 며칠? 아 아닙니다 계단.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사내 연애를 한두 팀이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제 큰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계단 계단 맞아. 계단 분벼요. 아. 조심해서 나가야 돼. 계단 계단 맞아.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되게 슬펐던 기억이 네. 예전에 제가 NC 소프트 다닐 때 네. 제가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감동란을 사서 계단에서 혼자 먹고 너 때문에 거기 못 가네. 커플이 몇 커플인지 알아요 진짜. 되게 미안하네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계단에 꼬박 혼자 아니, 난 사무실에서 먹기 눈치 보이니까 계단에서 그냥 몰래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되게 미안하네. 너였구나. 아 그래서 우리 팀의 어떤 직원분이 나한테 먹는 장소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제 걸로 좀 가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네. 이유가 있어요. 이제 깨달았다. 아, 몇 이제 년이 지난 후에 한참 뒤에 깨달았네. 그랬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Z세대의 연애에서 가장 네. 짧았던 연애 기간이 일주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 근데 이걸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1개월 미만? 일주일은 꽤 되죠 그래도. 왜냐하면 그거는 소위 뭐 이혼으로 치면 숙녀 기간이라 그러죠. 그 기간 동안에 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6개월 1년 만나고 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짧게 짧게 그냥. 일단 알아보는 시간.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제 뭐 6개월 1년 2년 뭐 가는 거고. 일주일에서 2주일. 그리고 평균 연애 횟수가 3.6회나 된대요. Z세대. 그 Z세대니까 10대 20대 초반인데. 아, 요것들이 그냥 재밌게 사네. 저 엄마. 제 생각엔 10대들은 연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연애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10대지만. 그, 아니, 10대지만이라니 연애 10대 해야지. 뭐 언제 해. 50대 하려고.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분의 어떤 연애를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공부 안 할까 봐. 요즘에 공부를 먹고 사는 시대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 뭐 잘하고 조금 못하고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자유롭게 네, 연애하고 싶으면 하고. 네 하세요. 하세요. 많이 하십시오. 하세요. 예. 제가 참고로 남중 남고 거의 남대거든요. 200명 어때요? 중에 여자가 10명 있는 학과였죠. 어떠냐고요? 네. 거지 같았습니다. 거지 같았어요 진짜. 근데 나름대로 그 또 남중 남고만의 재미가 그쵸. 있지 않아요? 그딴 거 없어요. 1이라는 재미가 있으면은 없는 재미가 한 90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남중남고 비추합니다. 아 그러면은 슈카님은 남고를 다니실 때 네. 아 내가 남녀공학이었다면 뭔가 이렇게 그 로망 있잖아요. 난리 났지. 진짜 또 괜히 꺼냈어. 야 학교에서 나름 스타였어. 난리 났지. 야 거기서 남녀공학이었으면 아우 공학이었으면 뭐요? 아우 난리 났지. 뭐가 난리가 났는데? 왜 화를 내요? 네가 왜 화를 내냐? 사장님한테. 야 내가 난리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지. 정확하게 뭐가 난리가 났냐고. 내가 난리가 났다는 거지. 내가. 아 본인이. 아 본인 주변이. 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난리 났다고. 네가 화를 내 내가 난리 났다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빼빼로데이 이런 거에 받아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안고 다니는데 그걸 받으면 어떡해? 그걸 받으면 무서운 거예요. 아 존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야 가끔 제 KBS에서 못 찍을 때 우리 석천이 형이 석천이 어우 야 오늘 뭐 먹었어? 그럼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석천이 형 그럼 그래. 야 나도 눈이란 게 있어. 아 그치? 나도 눈이란 게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그치 그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가 무슨 얘기를 했지? 짝 없는 중국 노총각 4천만 명의 시대였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다. 중국의 노총각이 4천만이래잖아요. 네. 외로우면. 그러게 근데 중국 진출을 해도 되겠다. 저 그럼 중국어를 배워볼까요? 니자 쇼머멘츠. 뭐야?
뭐요? 니니? What's your Hangul? 오 잘한다.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준비됐습니다. 아, 중국 남성분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언어를 배워서 네, 언어를 배워서 어, 우리 조조씨 네, 중국으로 진출하는 중국 진출 가서 회사 복지를 따납부 해달라고? 돈을 각자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셋이 같이 가면 할인 많이 받잖아요. 받아요. 할인 받기 위해서 나보고 쌍꺼풀 쓰라고? 니네 할인 받기 위해서? 겨울에 하는 거라고. 뭘 날짜를 잡아.